이제 수험생이 되면 입시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자꾸 미뤄요. 자꾸 미룹니다. 근데 제가 보면 저렇게 미루다가 수능을 여러 번 칠 것 같거든요. 지금 저렇게 미루면 대충 견적이 나와요. 지금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예비고3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비고3. 예비고3이 하면 안 된다. 탑5. 5위부터 갑니다. 5위. 자, 5위는 뭐냐면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자, 핸드폰도 있다 있어요. 핸드폰 있다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투만휘, 뭐 오르비 등 이런 거 가지 말자. 제가 보니까 입시 커뮤니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좀 되는 게 많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기는 아무리 요모조모 살펴봐도 학생들이 가서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나는 도움이 돼요. 나 펜타킬. 그런데 학생들은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주로 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것들 강사 누구들이냐 그 다음에 강사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데 강의라는 거는 대부분 인강 선생님들은 강의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냥 자신한테 맞는 컨텐츠를 소화하면 되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걸 듣느냐가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까 나한테 필요한 컨텐츠가 무엇인가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야! 현우진이야 한석훈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힘들어요. 현우진 선생님 수업을 제일 많이 듣지만 현우진 선생님은 저랑 안 맞아요 하는 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야 할 문제를 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체 이걸. 그리고 이게 지금 댓글 조작 문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직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이거 정산이 안 됐거든요. 지금 댓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욕, 뭐 평가원 욕, 학원 욕 이런 거, 친구들 욕 막 욕한다는 게 막 쌍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와 진짜 우리 학교 분위기 개판 뭐 평가원 야, 이거 평가원이 이거 수능 이렇게 내면 되는 거야 뭐 모의고사 이렇게 내면 되는 거야 왜 씨 수학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런 거야 이런 욕하고 있어 지금 욕하고 있어 욕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또 이 커뮤니티 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대학 이미지 어때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두 개 붙어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면 약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계속 이런 걸 물어. 이거 되게 뭐 맨날 이미지 어때요? 이미지 어때요? 뭐 그걸 거기서 왜 묻나? 거기서 왜 물어보니? 거기 다 니들 또래 학생들인데 학생들한테 그거 물어봐서 뭐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건 이 대학생들이 와서 그 질문을 받아요. 설이 질문 받습니다. 뭐 이런 거. 21학번 서울대 의대인데 질문 받습니다. 이런 거 막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월감의 표시입니다. 나는 이 정도 대학 다녀. 그리고 사기꾼도 있어요. 그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 하여튼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자주 들어가는데 이제 요즘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걸 보고 이제 가는데 이제 여기 인엘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더 써야겠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입시 관련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답변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 이상 엉터리예요. 되게 수준 높은 질문부터 기초적인 질문을 다 해요 아이들이. 근데 보면 탑이 그냥 어우 뭐야 이거 4위. 4위는 뭐든 미루지 말 것.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수험생이 되면 입시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자꾸 미뤄요. 자꾸 미룹니다. 근데 제가 보면 저렇게 미루다가 수능을 여러 번 칠 것 같거든요. 지금 저렇게 미루면 대충 견적이 나와요. 지금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맨날 미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내일부터 가자. 내일부터 인강. 맨날 미뤄요. 그냥 아주 그냥 수능특강은 계약하고 봐야겠다. 3구 과목은 언제부터 하는데요? 제가 항상 물어보면 항상 지금은 아니야. 뭐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여름에도 안 해요. 여름에는 포기하죠. 아니 하나 포기하려고 지금 안 한 건가? 예, 맞아요. 뭐, 아자, 맞아요. 뭐든 알아서 한대요. 예. 자꾸 알아서 한다 그러죠, 애들이. 뭐, 이번 모의고사는 이제 그냥 치고, 다음부터 열심히 한다. 여튼 알아서 할게.
이 경상도거든요. 좀 이런 거. 제가 이제 예를 몇 개 든 거고 하여튼 만화에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뭐 학습 스케줄을 막 짜주고 뭐 플래너대로 한다. 뭐 심지어 뭐 운동하기 시작한다. 운동도 또 오늘 안 해요. 또 막 어쨌든 안 해요. 하여튼 막 미뤄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냥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당장 시작해야 돼요. 당장. 왜냐하면 시험, 수능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입시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3위, 엄마랑 싸우지 말자. 물론 이제 그 부모님들과 학생들 관계가 좋은 부모님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게 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일단 뭐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우선 싫다. 싫다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면 그냥 싫어요. 엄마가 문 열고 들어와도 싫어요. 그냥 지금 엄마를 거의 뭐 원수같이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제가 자주 보는 학생들은 이게 이제 신경질, 이게 공부하다 보면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화도 나죠. 짜증 나죠. 어? 이거 모두 엄마한테 쏟아내요. 레몬밤님은 식모로 생각한다고요? 그 정도는 우선 넘길 수 있습니다. 식모로 생각한다는 정도면 아유 그거는 우선 넘길 수 있어요 지금.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학생이 있는데 진짜 상담 내내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한 단어도 신경질을 안 부리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엄마는 막 눈치 보면서 막 저한테 물어보고 막 진짜. 그래서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금부가 필요하다. 물론 안 그런 학생들도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식을 망하게 하려는 부모는 없어요. 요게 핵심입니다. 자식을 망하게 하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대입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뭐 오바한다 아니면 뭐 쓸모없는 일을 한다 생각할 수 있어. 생각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다양한 정보를 모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위인데 이런 모습의 부모님을 보면서 엄마는 맨날 설명해 가서 엄마 맨날 글씨 입시장 좀 보지 마. 왜 맨날 그런 거 봐가지고 그런 이상한 거 봐가지고 자꾸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 펜타킬인가 뭔가 그 인간 좀 보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지금 자식 망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물론 부모님들도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상한 정보를 자꾸 자주 전달하면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긴 합니다. 아니 내 성적을 내가 알고 내가 딱 봐도 나는 서울대가 힘든데 엄마가 자꾸 서울대 된다고 저기서 컨설팅 받아오고 저기서 점 보고 오고 저기서 사주 보고 오고 저기서 타로 보고 오고 저기서 뭐 불이 좀 보고 오고 저기 스님 만났다가 이야기 들어오고 저기 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참고로 대학교 가도 제정신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요. 차차 돌아옵니다. 정신이 차차 돌아와요. 어쨌든 제가 이제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이 엄마와 학생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수험생 시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심지어 이제 그 학생에게도 스트레스, 엄마도 스트레스, 그럼 이제 집안 분위기도 안 좋음. 그러면 죄 없는 아빠, 동생도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종의 그 팀워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학생은 이제 선수고 엄마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서포터에서 감독까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서포터랑 감독 사이에서 역할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팀워크가 잘 돼도 이길까 말까 한 게 입시인데 이 싸우면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예, 근데 대부분의 이 싸우는 원인은 이제 아이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하여튼 엄마랑 싸우지 마라. 네. 엄마랑 싸워서 득될 게 1도 없습니다. 진짜로. 2위입니다. 대망의 2위로 바로 가보죠. 오늘 2위. 스마트 기기. 특히 스마트폰. 제거하자. 지금 5위. 그죠? 4위. 3위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2위입니다. 만약에 2위를 한다면 5위, 4위, 3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아주 이 아이의 통신 상황을 구석기 시대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아주 그냥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모두 필요 없습니다. 위의 것은 수험생에게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 2위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다 지키면 좋아요. 제가 이거 없애라 그러면 이것들이 저는요 피처폰이에요. 저는요 공신폰 써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없애야 돼요. 중학생부터 없애는 거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자, 인강은 이걸 일단 없애고 생각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이거부터 없애세요. 그럼 아이들이 자꾸 이제 없애라 그러면 자꾸 이유를 대거든요. 이걸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 지금 김현희님께서 제가 하려는 말을 쓰셨는데 저 이걸로 모르는 단어 찾는다. 담임선생님이 카톡 통신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요렇게 이게 하는 애들이 많은데 자 모르는 단어는 단어장을 보면 됩니다. 아니면 교재에 다 붙어있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랑 카톡을 해야 돼요. 야 담임선생님이 너랑 무슨 카톡을 이렇게 한다고 바쁘신데요. 엄마 카톡을 해라 그러면 돼요. 엄마 카톡으로. 인강 들어야 돼요. 인강은요 노트북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보게 하셔야지 어쨌든 절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는 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인강 전용 태블릿이고 뭐고 그냥 들고 다니질 말고 그냥 자꾸 여지를 주지 마세요. 여지를 자꾸.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사실 이게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요.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 상담하면 스마트폰 없애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안 없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 뭘까요? 1위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공부, 계획 이거 하지 말아요. 특히 성적이 낮은 학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적이 조금 부족한 학생인데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했던 공부 방식 그리고 전략, 계획들 이거 자체를 싹 다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많아요. 너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계획이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을 반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보세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뭐 이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했을 거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년간을 총 4학기를 상대평가 하에서 공부를 해왔어요. 자 그런데 거의 패스로 치면 길게 10년 짧아도 3, 4년은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까지 성적이 안 좋고 뭔가 개선점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방식은 다 실패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변한 게 없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변한 게 없으면 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동해라. 특히 이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생각이 많아요. 이 계획도 많아요. 계획도 되게 많음. 주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대입 전략에 대한 생각. 대입 전략에 대한 생각. 내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아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우 내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수능을 한번 해볼까? 정신 나간 생각. 그리고 이런 것도 맨날 고민해요. 수능 선택 과목 뭐가 유리하지? 정신 나간 짓이에요. 정신 나간 짓. 뭐가 유리한지를 네가 왜 따지는데? 유불리를 따지려면 만점이 돼야 유불리를 따지지. 만점은 그냥 지금 맞아야 만대를 맞아야 되는 놈이 네가 왜 그걸 왜 고민하냐고. 유리한 걸 네가 왜 고민해? 지금 네 상황 자체가 불리한데 너가 제일 불리한. 야 네가 불리한 이유는 너야 너 임마. 네가 불리한 이유의 가장 큰 원유 너 자신. 그리고 뭐 이제 학습 계획도 막 세워요. 자꾸 왜 들어보면 다 계획이 있어요. 연계 교재. 연계 교재는 뭐 국어만 보면 되겠지? 뭐 수능 특강까지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한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계획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걸 다 부정하려면 다 갖다 버리고 나의 과거를 다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어쨌든 1위는 대망의 1위는 지금까지 네가 했던 공부 계획 이런 거 싹 다 하지 마라. 이게 탑 1위입니다. 요 다섯 개만 지켜도 진짜 성적 오릅니다. 같은 노력을 투자했을 때 이것만 지켜도 성적이 오를 겁니다. 무조건. 네.